여러분 상봉을 봐주십시오. 대한민국군의 헬기 500MD 4대가 축하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첨단과학기술군을 선도하는 제2기갑여단의 주요 장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비에 보이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전차가 고장이 나거나 파괴되었을 때 견인 또는 수리를 해주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K242 박격포 장갑차입니다. 통신명이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 탄약수와 호수는 포탄 장전을 통해 사격을 실시합니다. 우리 2기갑 여단이 정말 가장 모범적으로 또 육군이 추구하는 우리 국방부가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장 수범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우리 2기갑 여단 손성민 장군의 그런 탁월한 리더십과 또 이 청년 드림에 대한 어떤 비전 이게 가장 원동력이 된 것 같고 얼마 전에 우리 육군에서 삼성 장군 회의를 할 때 군단장이 참가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활동하는 모습이 우리 육군의 전 장군들 앞에서 소개가 되고 우리 참모총장님께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This last by the grace of the fire and the flames. You're the face of the future, the blood in my veins. Oh, ooh. 오늘 개최한 첨단과학기술군과 청년드림 국군드림 페스티벌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제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육군도 청년드림 국군드림 프로그램을 반영한 그 페스티벌을 오늘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우리 파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단콩 축제와 같이 5월 전반기와 후반기에도 각각 2회씩 개최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파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